네. 프린트물 물권적 청구권 가볼게요. 자, 아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자, 그럼 보통 목걸이를 샀습니다. 사게 되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은 모르기 때문에 매매해서 그 다음에 이제 188조인가 이런게 인도라는 것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매매해서 인도 받으면 인도 받는 순간 을은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동시에 192조 1항에 따라서 점유권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조문이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매매해서 뭐 받는다? 인도.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뭐야? 인도. 점유 이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유는 같이 따라온 거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이 사가지고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그럼 뭐도 있고? 네,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갑이 목걸이를 이제 줄이 끊어지면서 분실을 합니다. 예? 그럼 누가 이걸 분실한 것을 뭐예요?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분실된 목걸이는 무주물이다, 유실물이다. 유실물. 소유자가 있는 거니까 유실물이에요, 유실물. 예? 그 유실물을 습득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을이. 자, 습득할 때 소유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응? 아니, 있다 없다 물어봤으면은 있다 없다 답을 하셔야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러면은 출제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있다.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무주물인지 유실물인지 그게 그냥 듣긴 맨날 듣잖아. 맨날 듣는데 뭐요? 막상 시험 문제는 또 뭐야?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용어를 그냥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면 몰라. 맨날 보긴 봤어. 그 자꾸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사가지고, 응? 밤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헤맵니다. 맨날. 왜 헤맬까? 그 해수욕장에 있는 그 떨어진 금반지 뭐 이런 걸 꽤나 모았던 모양이야.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다 올렸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자, 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예? 모래사장을 헤매던 사람은 이 모래사장에 있는 이 반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뭐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응? 무주물로 보는 거야. 근데 어느 갑자기 딱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럼 해석적인 뭐다? 이걸 찾자. 어차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무주물로 보아서 그걸 반지, 금반지 이런 것을 꽤나 모아가지고 그러면 팔면 내게 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경찰에서는 뭐라 보는 거예요? 이 반지를 무주물로 보지 않고요 유실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얘기가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B가 맞아요.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이 맞는 거야. 그럼 이쪽은 무주물 뭐 했다? 선점했다. 이쪽은 뭐야? 무주물 선점하게 되면 A는 소유사가 있어요. 주인 없는 거니까. 소유자가 없으니까 죽는 사람이 소유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습득할 때는 소유사는 없는 거야. 그럼 유실물 습득했을 때는 공고를 해야 돼.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수익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유권이다? 자주점유가 유권이란 말이야. 무슨 선점은? 근데 유심물은? 아니 그렇다고 타주는 아니야. 여기 그런 게 없어. 조문에. 유심물 그냥 뭐한 것뿐이야? 습득한 것뿐이고 나중에 안 나타나면 뭐야? 습득자가 수익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주물과 유심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자주점유가 여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 담배 한 값은 똑같아요. 담배 한 값 사가지고 본권 대표 수익권, 본권 점유권 있죠. 담배를 끊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죠. 자기 나름대로 쓰레기통에 담배를 뭐한다? 냅다 던지죠. 무주물이야 유실물이야? 무주물. 그럼 들어와서 누가 그 담배를 줍는 옷에는 거야? 무주물 선점한 거야. 근데 담배가 뒤에 딱 예쁘게 놓이고 나가는 경우 있지? 그건 유실물이야. 유실물 습득한 사람은 뭐는 없는 거야? 자주점유 아니에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돼도 추정돼도 뭐는? 그래서 자주점유, 자주점유. 그러면 습득한 사람은 이 사람의 점유권이 있다가 분실되는 순간 상실됐지. 그죠? 이 상실이 만약에 뭐라면? 침탈이면. 예? 몇 주 던질 수 있는데? 204를 던질 수 있는데 습득한 사람은 침탈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몇 점 못 던진다? 못 던진다. 왜?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에 204조 타이틀 제목이 점유의 뭐죠?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자가 딱 화살표 들어가 있죠. 오른쪽도 반환이고 왼쪽도 반환이죠. 그래서 213조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204조를 점유의 회수로 내질 않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낸다. 204조와 213조에 한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204조에는 침탈이 키워드야. 됐죠? 그래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몇 점 못 던진다? 204조는 못 던집니다. 근데 본권 대표 소유권은 상실된 게 아니지. 점유권은 상실되는 순간 날아갔어요. 침탈당해서 1년 이내라면 다시 던질 수 있는데 여기 점유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그럼 이제 뭐 가지고? 213조 가지고 공격한다.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중 몇 조?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한다는 것은 도로 달란 얘기지. 뭐 하기 위해서? 점유하기 위해서. 자, 소유자는 그 물건을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 자, 이때 점유할 권리 색깔 칠하세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점유할 권리가 에? 이게 점유권일까 본권일까? 그래서 우측으로 점점 나가셔가지고요 점유권 X 본권 동그라미. 이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 아니에요. 뭐다? 본권. 아 그럼 도대체 본권이 뭐야? 본권 밑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점점점 하셔가지고요 점유 화살표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본권 점유할 권리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본권이라고 적혀있는 조문이 딱 한 군데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좀 진하게 박스된 데 있지. 응? 제목이 뭐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있죠? 본권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에 본권 있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점유할 권리 색깔 칠했지? 글로 화살표를 쫙 올리세요.
본권이 뭐다? 근데 처음 볼 때는 이 점유할 권리가 점유권처럼 보였을 거야. 점유할 권리는 무슨 권이 아니다? 점유권 아니에요. 뭐다? 본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 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요,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는 거야. 물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있다? 채권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이죠. 2편 물권이죠. 아직 계약이 안 끝났어.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봐. 법원에다가 213조를 던진 거야. 뭐? 소유물 반환 청구를 던진 거야. 소유자가 현재 점유한자한테. 근데 이 점유한자가 점유할 권리, 전세권, 본권이 있어 없어? 그럼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전세권은 2편 물권이야, 3편 채권이야? 좋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어. 임대차 끝났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줘야 되지.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기간 끝났는데 주인 임대인이 법원에다가 임차를 향해서 213조를 던졌어. 본권 대표 소유물 반환 던졌어. 그럼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법원에 가서 저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줘서 못 줍니다. 판사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는 거야? 아, 얘가 항변권을 주장하는구나. 항변권 주장했죠. 그럼 비로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임차인이 와서 법원에 말을 안 해. 참석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면 소유자 편 들어줍니다. 법원에서 알아. 판사도 알아. 야, 이거 임대차 있는데 임차인이 뭐야? 항변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판사가 임차인한테 야, 항변권 주장해. 이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주장하는 것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가 뭐 하자는 것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까지 법원에서 심리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원형이라고 그래. 원형주. 항변권은 뭐 해야 된다? 주장해야지 법원에서 뭐야? 항변권 있다라고 뭐야? 판단을 해주지. 주장하지 않는데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럼 항변권 있는 사람은? 예?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점유할 권리가 뭐지? 본권. 또? 아니고 풀었잖아, 아까 옆에.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하는 본권은 꼭 물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도 있다? 채권법에도 있다는 얘기. 채권, 채권. 유치권인 사람은 당연히 항변할 수 있어 없어? 아, 네가 주해질 거 아니냐? 그럼 유치권인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본권, 점유를 정당한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고. 항변권도 뭐야? 점유할 권리야. 점유를 정당한 권리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본권을 갖다가 어디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맨날 이것만 보니까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94조 간접점에 권권권 차차치 있었지. 네. 첫 번째 권이 뭐지? 지상권. 두 번째 권. 전세권. 세 번째 권. 지상권. 물어볼까 말까? 차. 그 다음 끝에 거. 네,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게. 권권권 뭐다? 차차치. 제가 있잖아요,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은 이유가 없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라는 얘기야. 하루에 한 번씩. 권권권 차차치. 그러면 권권권은 물권의 본권 형태고 뒤에 차차치는 채권에 있는 본권 이야기다. 그런 얘기야. 점유할 권리. 그러면 훔친 도둑놈은?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는 없어도
점유권은 있다. 맞아요? 네. 점유할 권리가 뭐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어 지금? 213조의 점유할 권리 여기 머물고 있잖아. 그 용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가야 돼.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나면 어떻게 된다? 겉멋만 들어, 겉멋만. 쉽게 해서 뭐예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아니, 거기 그냥 버스 타고 가면 그냥 그 지나갔어. 지나간 사람하고 거기 눌러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서 발 풀어서 여기 왔던 사람하고 어떤 사람 추억이 많아? 머문 사람이 거기 추억이 많고 뭐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맨날 못 타고 가? 휙 지나가면서 그냥 제목 여기 여기 광주 여기 뭐야 목포 그냥 이거밖에 모르잖아. 거기 내려서 뭐 해야 돼? 내려서 돌아봐야지 그게 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할 권리. 점유를 뭐예요?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럼 여기 유심을 습득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냐고. 유심을 습득자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예?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냐고. 점유할 권리가 뭐지? 보고 이거 괜찮아. 점유를 정당하는 권리. 본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조 던지면 213조 던지면 반환 거부할 수가 돌려줘야지. 지금 제가 유심을 갖고 유심물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무주물.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선점하는 사람이 자주점유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 습득자는 소유자가 있는 거니까 자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습득한 사람은 현재 뭐는 있어도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 이게 뭐다? 본권 점유 정당하는 권리는 없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갑은 이제 뭐를 통해서 반환받는 거야? 몇 조가 아니고? 다음 두 번째, 얘가 사기쳐가지고 가져갔어. 뭐해서요? 사기를 했어. 얘가 사기. 자, 사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무효야 취소야? 취소. 취소죠? 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갑은? 사기라. 안 날로부터 3년과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던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갑은 뭡니까? 사기친 자는 뺏었다, 뺏은 건 아니다. 뺏은 건 아니다. 이거 못 던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죠? 취소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을은 점유할 권리, 점유 정당하는 권리, 본권은 없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습득하고 하오 사기친 자는 침탈이 아니다. 응? 특히 사기는 판례의 태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기가 그 침탈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세요. 204조의 키워드는 뭐다? 침탈. 그러면 도둑은 침탈이 맞죠? 네. 204 던질 수 있겠네? 네. 그래서 204조하고 몇 조? 213조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갑이 자 어디서 뇌물로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이 사람 무슨 권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도둑이 훔쳐갔어요. 을은 현재 무슨 권이 있다? 자꾸 이렇게 쓸게 제가. 점유할 권리는 본권 없단 말이야. 소유권 없단 얘기죠. 따라서 침탈 맞죠. 그래서 상실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 몇 조 던질 수 있어요? 이거 던질 수도 있고요. 이거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경찰에 뭐 신고하게 되면 찾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마음에 꺼리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고 또 물어볼까 봐 겁이 나서 소를 제기를 안 해요. 에? 또 뇌물이었으니까 잃어버려도 뭐야? 다시 또 뇌물 받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겠지. 갑은. 그래서 포기하고 있어. 근데 이 도둑 것을 다시 병이 또 훔쳐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어? 병은? 소유권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점유가 지금 없죠. 이 상실이 침탈이다 아니다? 예? 침탈 맞아요? 그럼 도둑 완은 도둑투한테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그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에 소 제기했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 사람 말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도둑 왕과를 훔쳐갔잖아. 204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도둑 아니 도둑투한테 있어. 아니 그렇다 그런 거예요. 뭐를 각오하고 이제? 이걸 던졌는데 판사가 도둑놈 주제에 어디 왔어 뭔한 짓들이야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안 돼요. 그게 208조 2항에 있어요. 프린트물 있잖아. 무슨 소를 제기하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 유무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다. 물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이게 머릿속에서 분리가 안 되면 그 물권법 공부는 굉장히 힘들어. 해결할 방법 있잖아요. 도둑이니까 이거 또 저게 어떻게 도둑놈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갑이 등기부상 본권 대표 소유자야. 네? 근데 을이 점유를 해. 그래서 20년 됐어. 취득세는 완성은 됐지만 아직 소유권은 없지. 근데 본권 대표 소유자가 와서 자꾸 점유를 자꾸 뭐야 침탈해. 네? 설제망 쳐놓고.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던 자는 지금 저 사람 나한테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야? 예?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권인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몇 조하고 몇 조? 204조하고 205조를 던질 거란 말이야. 반환 건 뭐다? 방해 예방을 던질 거란 말이야. 이때 판사가 당신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는데 왜 이 소를 제기합니까? 라고 막으면 안 돼. 그럼 보세요. 나는 본권 아닌 뭐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본권 대표 무슨 자를 할지라도 침탈하게 되면 204, 200 던져서 치워낼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도둑,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도둑을 던진 거야. 그럼 또 감정이 뭐야? 저놈 보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이 들어가잖아. 감정 들어가면 안 돼. 법은. 그 있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 완도 도둑투한테 몇 점을 던질 수 있다? 침탈이니까. 아셨어요? 대신 213조는 못 던지겠지. 그러니까 도둑이 법원에다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도둑주의 본권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소를 제기하느냐. 본권이 없으니까 이 재판 못하겠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도둑완이 도둑한테 뭐야? 204조는 던질 수 있어. 그럼 몇 조는? 실제상은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뭐야? 점유권. 그러니까 204조 1항은 침탈이 들어가야 돼. 근데 소유권 물청은 침탈 관계 없어. 또 3항은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제한이 있는데 소유권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204조하고 213조를 가지고 가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4조하고 213조를 가지고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사람 세 사람을 꼭 갖다 들이댔잖아. 뭐 여기 습득자, 사기자, 도둑. 습득자는 204조 못 던지고 213조. 사기자도 204조 못 던지고 213조 던질 수 있지만 도둑한테는 204, 213조. 또 거꾸로 도둑관이 도둑들한테 갈 때는 204조는 좋아도 213조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08조 1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되 있죠. 자, 그것만 딱 박스해 보시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셨죠? 그리고 왼쪽에 여백이 맞네. 그럼 사람 세 사람 적어. 누구? 습득자. 밑에다가 뭐요? 사기자. 그 다음 뭐요? 도둑. 그럼 처음에 있는 건 뭐죠? 습득자한테는 몇 점 못 던지고? 204조 안 되지. 그죠? 모는데도. 그러니까 204조를 못 던져도 213조를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4조하고 몇 조? 213조를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고 이게 몇 조에 관한 거지? 그러면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몇 조?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은 비교가 되죠? 공통점은 반환. 이쪽은 점유권 반환, 소유권 반환. 이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있으니까 205조 비교되죠? 이건 점유권 방해 제거, 소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점유권 방해 예방. 아, 소유권 방해 예방이지. 그럼 이 표를 보고서 이쪽은 궁금하지 않아요? 아, 이쪽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재화물권 물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재화물권 물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할게요. 소유자. 무슨 자? 소유자. 자, 소유자는 현재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소유자. 그럼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무슨 권이 있는 거야? 응? 점유권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몇 조가 들어가?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다 되겠다. 또 소유자니까 무슨 권이 있어요?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자를 하겠지. 그럼 몇 조? 213조도 있고. 213조가 뭐지? 이건 방해 제거, 방해 방해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 이거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제 제한물권 이제 V자 있잖아. 뭐? 지, 지, 전, 유, 질, 저.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권자가 나와?
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한다?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빌려 써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권이, 점유권이 있겠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4조, 205조, 206조가 있을 것이다. 점유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해 있을 것이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은 본권이다. 네. 그러면 지상권은 이제 이 소유권 물청을 준용하는 체질을 취하고 있어. 네. 그래서 지상권자는 이 두 가지 조문을 몽땅 준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몇 조도 준용하고 273조. 이것도 준용하고 이것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대신에 지상권으로 바꿔 쓰면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반환을 해주세요. 또 이건 이제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랑 같아요? 저기 소유자 그대로 복사판 그대로 뿐 떴다 생각하시면 돼. 다음에 이제 지역권자란 말이 있어요. 이 지역권이 나오면 사실은 쓰는 용어가 있죠. 지역권이 나오면 위에 자기 토지가 있고 항상 나와야 돼. 지역권은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가 있어. 지상권은 타인 토지만 있지 자기 토지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 이용하는 거야. 이용. 예? 그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를 하지 않아. 매립 지역권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 매립지역권 설정된 토지 가서 흙 파다 나르면 되는 거지. 네. 설정된 토지를 가서 점유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204조 없다고 봐요. 205조도 없고 206조도.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점유권은 없어도 본권인 지역권은 있죠. 네.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은 이 토지를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토지가 침해가 되더라도 달라. 에? 달라. 213조를 던질 이유는 없다.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나한테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건 214조. 흙 퍼다 나르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권은 지역권을 기초로 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지역권 방해 제거는 할 수 있어요. 지역권 방해 제거와 뭐하고 방해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의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 토지를 뭐하지 않는 자가 그 토지 반환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단지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으로 족하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슨 권자? 전세권자, 타인의 부동산을 뭐해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이 사람 당연히 점유권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204조도 있고 205조, 206조도 있죠. 이런 걸 점유권 물청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해요. 전세권자 다 준용해요.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도 준용합니다. 그럼 어디랑 카피야? 지상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권 반환, 전세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들어간다 그 얘기야. 여기 이제 지지전보다 용익 물권. 무슨 물권? 자, 이제 용익 물권 지나서 나와 있는 게 담보 물권. 시작된 것이 무슨 권? 자, 그러면
유치권자라고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에서 요 두 글자를 보시면 돼. 유치란 말이 뭘까? 유치. 이게 뭐냐면 점유 계속 인도 거절. 요 것만 알면 이야기가 끝나. 그럼 점유가 계속되면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유치권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야. 뭐가 계속되면요? 그래서 손가락도 팍 찍고 돌리는 거 이렇게. 그다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유치권도 상실한 운명을 맞이.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가 돌 때 본권 유치권이 돌고,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인 유치권도 뭐하고? 상실되고. 그러면 점유가 상실됐을 때 아까 204조 있었어요. 상실이 침탈일 때는 침탈 단어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몇 조 던져서 점유를 부활시킬 수 있으면, 점유가 뭐가 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 그러면 여기 점유는 있으니 무슨 권이 있을 것이다? 점유권 있죠? 유치권 있어 없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유치권자는 점유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겠지. 점유권 있으니까 몇 조 몇 조 있는 거야? 204조, 205조, 206조 있단 말이야. 그러면 204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유치권이 부활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213조 준용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고, 214조 준용 한다는 말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뭐 던져서? 204조를 던져서 1년 이내에 점유가 뭐 하면? 부활만 된다면 바로 뭐가? 그러니까 210조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다고 보는 거야? 유치권 기초로 하는 반환 청구권 없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뭐도 없다. 방해 제거도 없고 방해 예방도 없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요게 이 뜻만 알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질권 시험법 아니니까 건너가고, 무슨 권자? 자,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을 점유를 합니까? 점유 안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는 하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고, 여기는 점유는 안 하는데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뭐가 없는 거야? 점유권 없는 거지 뭐. 없으면 몇 조 없는 거야? 205조 없고 206조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몇 조를 준용하지 않고?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저당권 반환은 없어요. 근데 몇 조는 준용한다? 214조는 준용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인정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면 용익물권에서 둘은 완전히 소유자 카피야. 그 누가고 누가 친구고. 이 친구고. 그래서 혼자 왕따 당해서 저기 친구 있죠, 저기. 누구? 저당권하고 친구 먹은 거야. 그리고 유치권은 미쳤어. 이러고 있잖아 지금. 뭐다 이게? 왕따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것 중에서 저 끝에 거 저당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물청 얘기 틀리면 안 돼요.
페이지, 159페이지. 159페이지 가시면 타이틀 제목이 저당권의 기인함보다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는 물권에 대해서 그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다 표 그려놨죠. 무슨 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냐죠. 그러니까 204, 205, 206조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단 말이야. 근데 본권인 저당권은 있죠. 그럼 점유하지 않은 자가 반환 청구권 인정할 필요 없잖아. 방해 제거와 뭐만 있으면 된다. 방해 예방만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등기부에 저당권을 적어놨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 수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목은 보통 종속 정착물이죠.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토지에도 미치고 또 종속 정착물 효력이 뭔다?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값 설정자죠. 설정자 갖고 나무를 벌채를 해야 자꾸 잘라 이거.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수목 자꾸 잘라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벌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는 214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14조 뭐죠? 방해 뭐요? 제거나 방해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제 반출 직전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 자, 이 수목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응? 미치죠? 왜? 아직 토지 안에 있으니까. 근데 기공은 뭐야? 반출됐어. 그래서 반출돼가지고 자, 병의 토지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반출 수목 있죠? 이 반출된 수목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213조 안 되지. 왜? 을이 어디다 점유하려고? 을이 점유를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반출 수목 반환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남았는 게 있잖아.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너 가서 이 수목 그대로 여기다 원위치 시켜. 네가 원상 해봐. 예? 이거 못하면 다른 담보물 갖고 와. 담보 보충 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담보물 뭐다? 보충 청구권. 저당 목적물이 저당권 누구? 설정자. 설정자 누구지? 아니, 갑이 말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고. 써보세요. 여기다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이고, 응? 설정자는 제공자야.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를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 한다. 에?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거기 지금 물어보자.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냐 물어봤잖아. 그럼 누구야?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라면 되잖아. 제공자는 채무자 하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누구일 수도 있다.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 제공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뭐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메모 안에 적으면 되는 메모 있죠, 메모. 응? 뭐? 벌, 채, 중, 지. 밑에다가 벌, 채, 중, 지. 가능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 하셔가지고. 근데 반출 수목. 무슨 수목? 반출 수목. 밑에다가 반환. 그거는 곤란하지. 반환 안 되겠지? 대신 화살표 뭐는 가능하다? 아니. 담보물 보충. 세 가지잖아요. 처음에 뭐고? 벌채 중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뭐다?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되겠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는 가능하다? 담보물 보충. 그건 가능하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란 말이야. 처음 게 뭐다? 벌채 중지 가능하죠? 그게 몇 조? 214조란 말이야.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근데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되지. 213조 준용하지 않잖아. 근데 뭐는 가능하다? 담보물 보충. 362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른 담보물 갖다 내라. 그러면 자기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요? 반환은 요구하지 못하지만 그자한테 네가 뭐 하거나 원위치 시키거나 원위치 시키지 못하면 뭐야? 다른 거 내놔라. 할 수 있지 않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저 이제 표를 갖다가 더 봐야 되겠죠. 자, 소유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건? 페이지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사셨습니까? 표가 하나 있네? 표가 있어요? 자,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을 전체를 박스 하세요. 점유보호청구권.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아까 점유권 물청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어우, 줄에다 너무 그냥 정성을 들이셔. 그러면 점유권 뭐만 있으면 되지? 점유하면 있으면 되지? 자, 보세요. 여기 소유자 있어요? 동 오른쪽에 있죠? 지상권자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X라고 돼 있지? 전세권? 유치권? 질권? 아니, 자, 질권 필요하고 저당권?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있죠? 소유자 동그라미 두 개 다 있지? 그게 기본이지? 지상권 다 들어가 있지? 지역권 X지 하나가. 그 지역권 X가 뭐예요? 21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야. 없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가지고 반환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전세권 다 있죠? 자, 그럼 이제 유치권만 전체 박스 하는 거야. 다시 오른쪽 끝까지 다른 색깔로. 유치권은 X 동그라미 있잖아. 이게 뭔 일이야? 왜 유치권은 본권 XS 두 개가 있는 거야? 아까 점유권 물청 던져서 점유만 뭐하면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본권 유치권이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예방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저당권은 X 하나 있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친구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왕따고 왕왕따가 누구다? 유치권이다. 그런 얘기야. 물권 요청권 얘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섯 개 질문 중 어딘가서 붙어 있을 것이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률 얘기 법률 규정 할게요.